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바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뭐 물난리에서부터 또 겨울 되면 언제 불이 날지 몰라요. 가야거나 다름없습니다. 너는 없이 살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임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너가 개발 못한다. 우리는 안 나간다. 뭐 여기서 죽는 한 일은 안 나간다. 서울 강남구의 키나진 허름한 가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 모습. 이곳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입니다. 구룡마을은 강남구 개포동 고가 아파트 단지인 DH퍼스티어 아이파크 건너편에 있는데요. 규모는 무려 26만 4,500제곱미터, 축구장 40여 개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 판자촌입니다. 1980년대 말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개포동 일대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면서 밀려난 이주민들이 모여 동네를 형성한 곳입니다. 최대 2,000가구, 8,000여 명이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가본 구룡마을은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골목폭은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았고 배수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아 동네 한복판에는 공동화장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마을 형성 후 약 40년이 흘렀지만 환경은 그 시간에 멈춘 듯한 모습입니다. 뭐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뭐 물난리에서부터 또 겨울 되면 언제 불이 날지 몰라요. 가야거나 다름없어요. 마을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임대아파트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구룡마을 정비사업은 30년 전부터 논의됐었습니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주도의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개발과 보상 방식을 두고 주민들과 지자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11월 30일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 기준을 공고했는데요. 공고에 따르면 구룡마을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거주 중인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됩니다. 구룡마을은 앞서 아파트 2,838가구 등으로 개발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용적률을 높여 3,600가구 넘는 대단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곳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전용 50제곱미터 이하, 만약 자진 이주하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합법적인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거나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임이 확인된 경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구룡마을 내부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극소수인 상황입니다. 또 구룡마을은 전답과 임야인 자연녹지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토지 소유주들은 주변 강남 땅 시세를 고려하고 있어 보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한 터전에서 살아온 만큼 재산권 인정과 분양권 등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짜 달라는 건 아니고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5년 후에 분양을 받든지 내 집으로 10년 후에 받든지 아무튼 그런 희망적인 말을 해줘야지. 너는 없이 살았으니까 죽어도 죽을 때까지 임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임대는 몇십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너가 개발 못한다. 우리는 안 나간다. 뭐 여기서 죽는 한이 있으면 안 나간다. 구룡마을은 자주 큰 화재가 일어나는 편입니다. 올해 1월 화재 발생으로 인해 60여 개 주택이 불에 타기도 했는데요. 위험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하지만 주민들은 구룡마을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끝까지 이주하지 않을 경우 개발은 어떻게 되는 걸까? SH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희 SH에서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계속 이제 임시이주를 설득 중에 있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독려할 예정이라고. 이전에 SH공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위례 신도시 소재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20에서 30만 원가량 되는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담스러워 이주를 꺼리고 있습니다. SH 관계자에 따르면 구룡마을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강남에 위치한 임대주택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올해 SH가 강남구에서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을 보면 전용 49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5,400만 원에 월세 38만 원, 보증금을 9,500만 원으로 증액하면 월세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구룡마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소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호의를 권리로 한다, 버티면 분양권을 주는 게 말이 되냐 등 임대주택도 큰 혜택이라는 건데요. 대단지 임대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자 개포집값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화두에 오른 구룡마을, 오랜 소원이었던 보상 문제가 이번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땅누나입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땅집고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땅집고는 더 좋은 부동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